친구한테 보낼 엽서를 고르는 중입니다. 이거랑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쁘네요. 이 작가가 오.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건 귀여워서 샀어요. 별론데 나는. 귀여운데? 그래? 아기 천사, 태경이. 엄마야, 좀 못생겼어요, 우리 태경이에 비해서. 아, 그냥 천사들이잖아요. 그거 뭐, 뜻대로 하세요. 아, 네. 그리고 이것도 나름 재밌죠? 재밌네요. 저는 그 뒤에, 뒤에 거. 네, 그거나 도움이 있는 거. 예, 지금 여섯 장 골라야 돼요. 네, 그리고 저도 한 장 주세요, 기념으로.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도움이 있는 걸로 하나.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많이 있네요. 자, 이게 낫나요? 네, 잠깐만요. 네, 이게 훨씬, 비춰주세요. 이게 훨씬 귀엽죠, 예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태경이요. 자, 천사도 귀여운 게 더 낫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가위들. 아,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실담을 뭐 실물을 보고 싶은 거죠. 조각자, 조각상을. 네, 네. 그럼 네. 제가 오늘 이걸 구매하고 붙이는 작업 하겠습니다. 야야. Hi. So I got 6 and I'll buy 4 stamps for internet. 자, 두 개를 샀고요. 총 15.20유로가 나왔습니다. 스탬프를 사서 스탬프 하나 2.6. 어? 엄마가 어디 갔지? 자, 사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에서 쓰고 올게요. 안에 네. 테이블에서 쓰면 되더라고요. 가방을 부탁해요. 네. 가방에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꼭 안고 있을게요. 네. 오늘 아침에 휴대폰을 화장실에 잠시 놔두고 왔다는 사실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큰딸이 찾아줬지 뭐예요. 땡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우리가 럭키했어서 앞사람이 챙겨뒀더라고요. 간 떨어질 뻔했죠. 우리 어머니 정말 간이 뚝 떨어지셨죠. 제가 놀리려고 했는데. 너무 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간이 떨어지셨길래 내가 여기 있다며 바로 내놓았어요. 네. 쓰는데 한참이 걸리네요. 이렇게 썼고요. 하나 더 써야 돼. 어머니께서도 제가 엽서를 쓰던 모습을 보고 영감 얻으셔서 지금 동생한테 집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고요. 네. 자, 다 썼습니다. 한참 걸려서. 신의 많은 엽서가 있습니다. 이 네, 안에. 볼까요? 이 안에 보세요. 신의 은총이 있기를. 신의 은총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서 여행지에서 사실 전하고 특히 피렌체에서는 엽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느낌. 네, 오늘 1과 하나 또 끝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직접 더 만드는 와우. 응. 오, 멋있다. 엄마 하나 사가라 한 세트. 근데 좀 비싸다. 얼마인데요? 내가 선물해드릴게요. 내 지금 그 기름은 계속 펜으로 쓰고 있거든요. 한 세트 사세요. 정말 예술가스럽고 예쁘다.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얼마 안 하네. 20유로인데? 좀더 비싸지. 20유로가 뭐가 비싸요, 어머니? 이런 펜 멋있지 않나? 존나 멋있네요. 엄마 방송 중에 과격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거 멋있네, 예술가서. 그렇지. 아니면 이런 깃털 펜은 없대? 아니야, 그거는 좀 오래 쓸 수가 없네. 요거 오, 이거 멋있네.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굉장히 이태리스러운 걸 하나 사죠. 집에 있는 것은 바로 우드예요. 장을 주십니다. 아주 고요하고 살기 좋은 동네. 아, 여기는 잠시만. 육교를 세우든지 굉장히 좋거든. 이 차가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나? 아니, 우리가 지금 알아서 갔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네.
태어났는데 1년 내내 엄청 빠글거리는 거야. 나 저기 랜드스케이프 나가만히 내놓을 수 있어. 아, 그렇군요. 아, 또 내가 매치, 대학생들과 매칭되는 옷을 입고 왔네요. 오늘. 오늘 청바지에 티셔츠. 10대 수선나님, 진짜. 네,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굉장히 또 기도하셨고요. 네, 기도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신심이 종교를 막 그걸로, 예, 네, 절로. 범종교죠. 범종교죠. 예. 인류 평화를 외치시는. 기원했어요. 여행이 점점 철거되고, 진짜 힘들어하고 있어요. 따라쟁이 포토그래퍼인데요. 제가 찍는 각도마다 서서 수두리들을 저렇게 찍고 계세요. 뭐라고? 블로그 활동 250g이요. 이 고기 자체는 250g. 내렸고요. 엄마, 우린 15분을 걸어가야 돼, 다시. 일단 뷰를 한번 보실게요. 와, 저기 끝에 프렌체. 아직 요가 시간까지 20분 남아있어서. 모르지. 공기가 상쾌하네요. 공기가 좀 텁텁한 것 같은데요? 한번 차가 지나가세요. 자, 우리는 지금 로드킬 안 당하길 바라면서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를. 잘못하면. 아니, 우리 내려갈 때도 굽이굽이 운전하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 뷰가. 아, 저 요가학생들 있네. 어, 요가매트 각자 들고 와야 되나? 난 요가매트 없는데. 반갑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분들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같이 따라와서 엄만 뒤에 그냥 명상하고 있으면 되지. 그늘에서 수업은 안 듣고. 사진 찍어줄까? 그림과 같나? 엄마 여기서. 와, 갤럭시가 진짜 확실히 좋다니까, 컬러가. 아니, 잘 색깔 너무 이뻐 보이지? 응, 갤럭시의 컬러감이. 엄마, 저기 거미들도 있다?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 어. 한편만도 없고. 그러니까. 어리와 함께. 자, 여기 풀숲으로 한번 가보세요. 뭘? 향기. 예스. 오케이.
So beautiful. Yeah. I cannot miss any scene. Yeah, you know, it's no, super no. beautiful. It's a very big ocean. Huge. Right. The path as well. Right. But how did you know this location for your class? I actually have a friend who works here as a social media manager. Okay. And she introduced me to them. Guys, ragazzi. Here. Quella nascosta. Ah, tea time 여기서 하나 보네. Qui, prima di spingerle, così mi sentite. Inspiro, mi guardate una volta. Inspiro. Grazie a voi. Avete Malva e la Melissa? Oh, la Melissa. Bellissima. Yeah, voi avete il nostro miele. Wow. Biologico. E le nostre torte, la nostra frittata, tutto fatto con prodotti. È vero, lei ha un sacco di cose, gli possiamo dare. Ah sì, è vero. No professional. No. Just camera is a professional. Yeah. This is a new video. No, è vero, poi ripensarci. Ti sei rilassata. No, è vero. Ma anche noi al lavoro saremmo tutti. Sì, no problem. Lo zen. Io già sono così al lavoro perché sennò non vai avanti, però. Ora ancora di più. Oh, we have a seat too? The sea is like 12, no, no, one hour. I feel bad for local people. Yes. If it gets busier than this, it's too much. I understand. Yeah. It's terrible. It's terrible if I were you here. Yeah. It's like overwhelming all the time, right? The city. We work as receptionist. In hotels. So you know what's going on. Tutti così, tutti così. Infatti è fatto bene. Really small. Very small. So that's and it's very crowded. Being overwhelmed by all the people. But I heard Rome is worse. Rome is bigger. Venice. So you feel it less. But it's bigger, yes. It's bigger. I mean, if you live in Rome, then it's worse. I lived there for 5 years and it's worse. Definitely. Yeah. If you just go for tourism, it's better because the touristic places are more far each other. So people are like distributed on an area which is bigger and you do not feel overwhelmed like in Florence. So it's better. But if you live there, it's terrible. Got you. This is why I came back then here in Florence. I think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a little bit. I know. You know? They already had. Tourists are pushing out local people. Actually, they tried Airbnb as well. There is like a limit. From June? No. It's already started. Yeah, daily limit for people to come in Venice. Okay. And they put like a tax. Tax, I heard that. Yeah. Okay. So for the people who are staying into the hotels and they are paying the city tax, you don't need to pay the entrance fee. Okay. If not, but it's like around 5 euros. Okay, that's reasonable. That's something. Yeah. Thank you. Why? Where are you going after Florence? Rome and Amalfi Coast. Wow. Amalfi. Avete già Amalfi? That is 친구인데. 엄마 저 간 얘기하느라고 저기 못 봤지? 뭐? 배경 봐봐 엄마 여기 내가 웰니스 엄마 요가 만다 하노 돈 주고 이랬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여기 왔어야 했다. 그렇지. This is the map of our park. So it's all this space that you see here, it's our property. Huge. This is we are here
and here we have all the animals, space, an old place. It was a monastery of some nuns. Ah. Yeah, exactly. Wow. Yeah, I can show you inside. Wow. If you want. And then you guys turn into hotel? Yeah, I mean, they were here until 18th century, like a British lord. His family was in the House of Lords in Britain. Okay. Yeah, exactly. And he went to his this place, he liked it and decided to buy it. I'm gonna... How come Anna now has it? Because after John Temple Leader, it passed to the family Corsini. It's a famous family in Florence, mm-hmm. like the Medici. Okay.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like the nephews of the nephews. Ah. Yeah. So Anna was their family. Exactly. Mm-hmm. Yeah. They were here. They lived in here, yeah. But they could not see anyone because they were like a closure. So it wasn't open to the other people from outside. They have like a tunnel to go to the church that is behind this building. During October, the month of October, we do the harvest. We collect the olive oil, olives from the trees. And in the frontoio is a place where we produce the oil. We produce this olive oil that is virgin olive oil. So it's, there is a pyramid of scale of quality of oil. It depends on the acidity. So there is extra virgin olive oil, virgin olive oil, Sansa olive oil, that is the worst. And we also produce the honey that is called, it's called Mille Fiori, thousand flowers, because the bees go everywhere and collect from every flower they find in the park.